긴급속보입니다. 카트라이더 상점의 김택환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비즈니 미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김택환이라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상점에 팔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썰을 하나 풀자면, 제가 또 사진도 찍어놨죠. 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김택환 패키지라고 상점에 팔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김택환 패키지 해가지고 팔았었거든요. 상점에. 이게 2011년도였나?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안 팝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김태관 패키지 해가지고 상점이 있었어요. 네.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김태관 선수의 초이스, 선택, 김태관 패키지입니다. 김태관 선수가 선택한 귀엽고 깜찍한 배지 태칸 부위의 상징 루시드 라이방, 김태관 선수의 대표 카트 패왕, 레키 Z7 등 패키지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유쾌, 상쾌, 통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태관 선수 화이팅! 모두 김태관 선수가 특한스럽게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2011년 6월 23일부터 2011년 8월 12일까지 판매됐었습니다. 지금 판매 안하고요. 자, 아이템은 레키 Z7 무제한, 배지 7일, 루시드 라이방 무제한, 생수품 풍선 100개, 노란색 페인트 365일을 팔았거든요. 네, 굉장하죠? 얼굴이 뭐 거의 태칸이네요 진짜.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때 패션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방에서 1등을 해보려고요. 가능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팔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레이키 Z7 배치 7일, 루시드 라이방, 생수톤 풍선, 노란색 페인트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팔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귀신 사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관계가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패션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방에서 1등 해볼게요. 일단은 캐릭터가, 근데 배치가 제가 없어요. 예, 귀신 사진 죄송하고요. 캐릭터 배치가 없기 때문에 놀래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귀신 사진 나도 모르게. 자, 감독사 배치를 탈게요. 그리고 레키는 레키 Z7을 타고요. 그 다음에 구글 루시드 라이방, 그리고 페인트가 노란색이죠. 근데 페인트가 또 제가 노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비슷한거 코트 라인 페인트 쓰겠습니다. 노란색 비슷한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생수통 풍선까지 달아야 돼. 맞아, 생수통 풍선, 생수통 이렇게 풍선까지 달고 이 패션으로 한번 1등을 해보겠습니다. 공방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 패션으로 1등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느려서 개인전으로 가요. 아, 이런 분들은 1대1로 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 따라오지 마라, 시청자들! 1등 해야 된다, 2차로. 자, 이 테카니 패키지로 한번 1등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이 방 좋다, 이런 방. 이런 방 좋네요. 좀 못하는 방. 고가사, 일본 33초 가서 따라오지 마라, 너 임마. 저 새끼 자꾸 따라오지, 시청자. 시청자 오지 마세요. 시청자 따라오지 마세요. 고바 1분 33초 따라오지 말라고. 뚱뚱이 새끼야. 오케이, 이 방 좋나? 오케이, 이런 방 있어야 돼. 풀방이 안 될 때, 빨리.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레디! 가자. 1등 해봅시다. 아, 맵 좋습니다. 이거 일단 할 수 있어요. 잘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김태칸 패키지 타고 한번. 거의 6년 전이에요. 6년 전, 딱 6년 전이에요. 6월달에 나왔습니다. 2011년 6월에 나왔습니다.
6년 전인데 이거 진짜 아직 쓰실까 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도전이니까. 와, 게이드럼. 게이드. 와, 진짜 존나 느려. 와, 진짜 느리다. 자, 2등입니다, 일단. 아, 1등이 좀 실수하면 가짜 붙는데요. 1등아, 정말 실수하자. 1등아, 제발. 1등아, 실수는 좀 하자. 1등아, 실수좀 하자. 정말 눈물이다. 1등은 190하고, 일단 하자. 1등아, 좀 하자. 실수하자. 1등아, 저기 있죠? 천장에서, 그, 천막에서 떨어지자. 1등아, 제발. 나 있다. 와, 진짜 존나 느리는데. 와, 차이 실합니까? 와, 역시 1등은 단상이라도 올라가지. 야, 단상이 못 올라가나? 와. 역시 2년 전차라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도 형님, 단상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진짜 잘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단상이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잘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왕장님한테 광산을 해달라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봐야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방장님, 방장총 가능할까요? 방장 좀 가능할까요? 방장 좀. 저 차도 느린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방장 넘기기. 제 캐리 위에 감사 감사. 오케이, 가능성 있는 맵을 하자. 광산 이런 걸 해야지 그래도 1등 할 수 있어. 레디엄. 시청자는 강태다. 시청자는 강태해야 돼요. 오, 가능성 있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내 머리 하고 있거든. 내 머리 하고 있거든. 와, 근데 차 진짜 높다. 와. 자, 1등 미션. 와우, 대박이다. 가능성 있던 얘긴데. 아, 야, 바보이 킥하나. 바보이 킥끄이 새끼야. 그래서 빠지냐. 아, 지금 깔끔하네요. 어, 1등 모른다. 모른다, 아직. 역시 카트는 마지막까지 모른다. 역시 카트는 마지막까지 몰라. 이거 실수했거든요. 근데 이건 차가 너무 빨라요.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차가 존나 느려. 아, 이거 가능성 있었는데 실수해가지고 망했다요. 근데 1등이 만약 지르기 못하면 이거 1등입니다. 1등이 지르기 못할 수도 있어요. 1등아, 박아. 그렇지, 박아. 그렇지, 시원하냐? 시원하냐? 요띠! 각자에서는 모릅니다. 날따! 자, 1등 했어요. 와. 자, 김택한 패키지로 1등 했습니다. 와, 6년 전에 차로. 역시 카타에서는 몰라요. 마지막까지. 1등 하고 세레모니까지. 날따! 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카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됐날 만날 좋아요. 저기 사이즈 최고 마무리합니다. 아, 김대감 패키지 뭐 다시 나오면 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대감 패키지로 1등하기 미션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젠간 다시 김대감 패키지가 상금이 나오길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내일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슉.